영화 10개월 만든 감독 남궁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되게 큰 개인적인 경험이구나, 정말 흔하고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대중문화에서 온전히 그 경험을 담은 캐릭터나 그 경험에 관한 영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영화입니다. 딱 그 시기에, 그게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기도 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변화의 순간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너무나 다른 경험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어서 되게 흥미로웠고, 그래서 그 10개월 안에 그 변화의 과정 자체만 담은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변화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시작할 때 아무 생각 없는 청년이었는데 끝날 땐 어쨌든 엄마로 끝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흥미롭게 느껴져서 하나의 선상에서 그걸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미래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입장에서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지? 나도 모르는 임신을 해서 왔는데 왜 중절이 안 된다는 것이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자기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미래라는 캐릭터는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되게 논리 기반의 사고를 해서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자기에게 중요하고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계속 돌아오는 답이 시원하지가 않잖아요. 그 시원하지 않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역할인 것 같고, 그게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회로서 이 그런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좀 짓궂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 안에 물론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힘을 줄 수 있는 멘토가 있거나, 특히 여성이 그런 멘토가 있거나 하면 훨씬 덜 혼란스럽게 어쩌면 미래가 이거를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이제 느끼는 감정이 그건 것 같아요. 원래 놀던 친구는 아예, 그러니까 그 친구는 비혼주의자일 것 같고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을 것 같고, 자기 계산으로. 그러니까 친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왔고, 근데 부모에게 질문을 했을 때 부모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대하잖아요. 부모의 의도와 나의 행복 추구는 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그냥 가장 중립적인, 어떻게 보면 과학자로서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데, 거기에도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거 자기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뭐 어디서 물어볼 거냐. 그래서 사실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 없는 와중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상황을 직시하고 자기 자신이 직시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세팅을 했던 것 같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실질적인 외로움이 그 경험의 어떤 핵심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과연 미래가 선택한 것일까? 라는 질문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말이 자율성이 주어진 선택이 아니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미래가 결국은 어쨌든 출산으로 가게 된 것은 미래라는 사람의 성격 때문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경험을 함으로써, 질문을 해서 답이 안 나왔으면 그 경험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스타일의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뭐 후반부에는 이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겠죠. 하지만 그 상황 안에서도 자기의 답을 찾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계속 그거를 찾는 사람이 미래라는 인물인 것 같아요.
얻은 것은 물론 고군분투해서 첫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그러니까 기획이나 어떤 즐거움으로 인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 약간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고 하기 힘들 것 같고 약간 하기 싫기도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시작한 과제 같은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를 해냈다라는 점이 저에게는 어떤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 주제를 다루지 않고 다른 활동을 그냥 막 하고 있었으면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을 것 같아요. 그 과제를 해소한 것 같은 기분이 가장 좋은 수확이라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첫 촬영을 시작하면서 위기라고 느꼈죠. 매일매일 위기라고 느꼈습니다. 저에게 영화라는 거는 언제나 다른 이의 체험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액션 영화든 호러 영화든 다른 이의 상황에 몰입해서 들어가서 그 감각과 감정을 다 느끼고 나오는 경험 같은 것 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인간으로서 어쨌든 쉽게 해소할 수 없는 감정들이나 뭐 그런 불안감, 공포감이 다 있잖아요. 그걸 마주하고 나오는 경험이 영화인 것 같아요. 그냥 삶의 진실이 있다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거짓말은 하지 말자인 것 같아요. 해피엔딩을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말자.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엔딩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자. 저는 그렇진 않았는데 대책 없이 이제 영화 학교를 갔지만 지금의 영화 학교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컴팩트 카메라도 너무너무 질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냥 많은 장벽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세요. 다만 영화를 만들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 나의 욕망이 뭐 하나는 있는 갈증이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겠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냥 나재밌자고 하는 거여도 그 이유 하나만 있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